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찬송은 마스크가 계속 똑같은 색깔이네. 분홍 마스크, 이쁜 마스크. 눈에 딱 띕니다. 아,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너무 이 소리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주님께를 이렇게 향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이 소리 누가 죽었고 또 어디로 번졌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이제 곧 끝날 건데 끝나고 나서는 아주 좋지 않은 기억들 감정들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 더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스와 노우로 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병들고 상처난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들고 상처난 우리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 자아가 삐뚤어지고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혼란스러움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삐뚤어지고 또 왜곡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된 자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말씀과 동떨어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왜곡된 감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자아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많은 문제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 충분히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 기둥 다섯 개가 있는 베데스다, 즉 잡이란 이름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약한 자들, 안 먹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땅의 전국에서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전부 이곳에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양문 곁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양문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저도 저도 이제 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곳에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 모습. 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곳에 바로 아주 잘 정돈된 팔레트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 문 앞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죠.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것은 치열한 경쟁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어떤 신화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그 물가에 들어가면 자기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신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다가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다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나을까요? 들어가면 천사가 이렇게 와서 탁 물을 흔들 때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낫지 않습니다. 뭐가 낫습니까? 그냥 절박함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절박하면요 좀 헛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죠. 돈이 정말 필요하면 아, 로또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헛된 상상이에요. 뭔가 참 힘들면 뭐 하늘에서 보니까 안 떨어져요. 제가 하도 돈이 궁할 때 저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네, 돈이라도 어디 떨어진 거 있으면 좀 좋겠다. 왜냐면 제가 주신 적이 있거든요. 한 20만 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남 찾아주기는 그냥 제가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궁한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종이가 하나 날라가요. 확 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가봤더니 수표 10만 원짜리 딱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또 이 지능이 뛰어난지요. 또 엄마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엄마 봤더니 만 원짜리가 후루룩 불러가래요. 그렇게 총 20만 원을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부럽죠? 죽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한 몇 억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하면요. 이 자꾸 헛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속기 쉽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간절함이 너무 앞서면 안 돼요. 간절함. 그래서 예전에 사기 행각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곳이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 별 사람들, 삶이 절박한 사람들이 다 모여 기도원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 아,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뭐 천만 원만 내. 그런 사람도 다 가짜입니다. 네 사업이 문제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내가 기도, 내가 40일 동안 해줄게. 그러면서 뭐 하냐면 거래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예수 말하고 복음 말한다고 사람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정말 많은 사기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 인천에 있을 때 안양에 있는 갈매사 기도원 제가 자주 갔거든요. 갈매사 기도원에 김선호 집사님도 많이 갔거든요. 거기 자주 갔거든요. 가서 맥바에 놀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암에 걸려서 절박해서 왔는데 누군가 어디에 생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한 달간 계속해서 마시면 그냥 말하면 생수 마시라 이것도 아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고 뭐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사람이 절박하면요 이 판단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집중하면 모든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부터 좀 멀어져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조심을 합니다. 제가. 조심을 하고 이 거리 두기 나라에서 하는 거 저도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또 하나는 이제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코로나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조심하고 마스크 항상 쓰고 예배 끝나고도요 반가워도 1m에서 떨어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지키란 말이죠. 좀 지켜주면서 우리가 할 얘기를 해야죠.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기 쉬운 부분, 사람들, 이 마음이 참 허해져 있어요. 뭔가. 그래서 이단들이 이번에도 신천지가 이렇게 폭로되면서 주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뭐 심리학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절박하고 힘든 사람들, 뭔가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다 이 극본 작, 이 각본이 다 짜여져 있어요. 나는 교수 역할하고 나는 지지하는 역할하고 다 짜서 아 그래 그래 맞아. 어느 누가 부모도 가족도 자기 아픈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막 아, 그래 그래 맞아. 그래서 옆에서는 눈물 쪼도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울어요. 울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우냐.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들고 이만희가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지금 이 사람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세뇌된 희망을 붙들고 있죠. 그렇죠? 간절함은 뭐든지 믿고 싶어요. 뭐든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요. 그 세뇌된 희망에 물들어 버린 거죠.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뭐 이렇게 흔들면 거기 들어가면 뭐 낫습니까? 이건 다 허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 있을 때 주변을 좀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고 좀 수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나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너에서 출발해야죠. 내가 안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 아픈 줄 알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밥을 먹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게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옛날에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밥 먹었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루두루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용.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용해주면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이 경쟁력에서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누구죠?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순을 보십시오. 이것에 들어가면 정말 낫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니 늘 자신의 무능과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네 삶의 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신화, 불가능의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불가능한 신앙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힘들기만 하다면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돈? 돈 많이 벌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그래. 남편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혹은 아내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와서 그래. 남편이 좀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거가 뭐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들과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다 낫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제가 생각할 때 다르지 않습니다. 낫고 싶지만 나을 수 없는 방법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죠. 행복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에 여러분 목을 메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싶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목을 메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참 군대가 좋더군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고 군대 가면서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성호 집사님 그렇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내가 또 헤아리지 못했군요. 근데 군대 의무는 다 했잖아요. 더 길게 했잖아요. 방이 있으나 없지 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라고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사실 책도 읽을 시간 별로 없어요. 화장실 외에. 그런데 책을 읽으라고 한 권을 보내줬어요. 노란색의 책인데 거기에 제목은 까만 글씨로다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신이 나비인 줄 모르는 줄무늬 애벌레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던 도중에 줄무늬 애벌레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막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줄무늬 애벌레에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애벌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아니요, 나도 빨리 저 대열에 참여해야 돼. 나도 빨리 올라가야 돼. 이 줄무늬 애벌레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냥 기둥을 오르는 다른 애벌레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줄무늬 애벌레에겐 다른 애벌레들은 자기 앞을 가로막는 위험이요 방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줄무늬 다른 줄무늬 애벌레들을 밀치면서 고생고생해서 마침내 이 줄무늬 애벌레가 끝에 정상에 이르지만 그곳에서 다른 애벌레들이 나누는 절망적인 대화를 듣고 절망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미 다른 애벌레들이 정상에 올라가 있는 애벌레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네. 많은 애벌레들이 수없이 막 경쟁하면서 서로 밀치고 서로 올라가겠다고 막 해서 그 끝에 죽기 살기로 해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애벌레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이렇게 옆에서 외칩니다. 야! 조용히 해봐. 저 밑에서 다 듣잖아. 쟤네들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그곳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저 밑에 저 사람들이 올라오고 싶은 곳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거야. 이게 여기 뭐가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이것이 바로 1등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간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침 받기만커녕 아무것도 못 고쳐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면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기다릴 뿐이에요. 막연한 희망. 희망 고문이지. 여러분 성공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깊은 병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베데스다는 그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으면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배우고 인턴을 했던 그 상담소에 강남 쪽에 있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유층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어제 인스타에 보니까 어떤 우리 예담이 친구 엄마가 이 코로나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쇼핑만 했더니 한 달에 1,000,000원 했다고, 할렐루야.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상담했던 그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상담소에 와서 한 달 상담하고 600,000원 그렇게 부르면요. 네. 그리고서 돈 내고 가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갖고 있고 평생 써도 못 벌 돈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성공하고 있고 근데 외로운 거예요. 이 마음을 뭔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의 그 화상. 이 베데스다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내가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러면 베데스다 목가에 헛된 신앙을 품고 있는 이 38년의 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경쟁을 멈춰야 됩니다. 뭐하러 그렇게 돈을 버십니까? 더 좋은 집?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입니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보면 다 이 경쟁적이에요. 경쟁적.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애들아, 애들아. 너희들 자꾸 경쟁하지 마. 너희들 인서 너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은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건지 몰라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딱 비교해갖고 나보다 좀 못하면 그냥 바로 무시해버리잖아. 그리고 나보다 좀 괜찮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막 기자를 줄 서잖아요. 이게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자아가 마음의 깊은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을 내가 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꿈틀기 성도들은 자기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한 거다.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몇백 명 교회 성도가 나와야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38년에 누구 딱 가만히 딱 떠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거. 한번지 말라. 아무것도 못 하고 경쟁에 시달려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경쟁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경쟁 구도로 몰아갑니다. 더 빨리, 더 일찍, 뭔가 자꾸 해, 자꾸 비교. 내 친구들은 어디까지 왔지? 내 친구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살지? 야, 나는 이게 뭐지? 자꾸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힘들어요 인생이.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뭐라 그래요? 경주하라고 하잖아요. 경주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1등만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 믿음 생활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믿고 말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요즘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꾸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능력, 예전에는 막 능력있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한 사람. 뭐 안 보여, 티도 안 보여.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북이 소년 옆에서 뭔가 귀엽고 있어요. 그 내 옆에 와 있어요. 아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석 집사도 아, 그 또래가 보면 이제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차를 못하니 뭐 그래 차 바꾸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 경쟁에 빨려들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꼴락하고 죽어요. 남긴 거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3개짜리 집.
벤츠? 그게 뭐가 의미겠어? 주영 집사 좋은 차 타봤지? 네 차 타봤는데 휴스 집사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 다음부터 태워주지 마.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최우리 집사 들었죠? 좋은 차 타고 다녔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난 좋은 거 별로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 나이 때는 누구와 함께 타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좋은 차 타봤죠. 뭐 있어요. 갈고지 타더라도 사랑하는 여인과 타면 그것이 천국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자느냐,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느냐. 저는 요즘 되게 은혜를 받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정성권 집사님 가정만 보면 미소가 이렇게 나와. 아, 저 가정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우리 성철 집사님 가면요, 오빠 오빠 아, 미치겠어요. 그냥 다 잘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좀 그렇게 부르면 나는 전 목숨 걸고 해주겠어요. 아, 그러면 정성호 집사님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오 왜? 아, 그래요? 왜 참 이뻐 보이냐면 자기 인생을 살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서 정성호 집사님 만나서 만나면 다른 얘기 있다 들어본 적이 없어. 은혜 받은 이야기 뭐 2시간이고 3시간이면 제가 지금 정성원 집사님 삶의 스토리를 다 꿰고 있어요. 내가 그대로 얘기 드릴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 청년들 다 보내고 싶어요. 아, 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때는 조금 에너지를 갖고 방문해 주세요. 그 은혜에서 계속 은혜의 폭격을 맞아요. 주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은 그 빈집 집사님 그렇죠? 먹고 있는데 막 귀찮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눈에 받는 일. 그래서 아름다운 건 자기의 색깔을 내니까. 다른 사람처럼 되지도 않게 자꾸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되죠. 그러나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구도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 사단은 경쟁에서 지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사단이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계속 말해. 만약에 내가 실패했는데 끝이라고 말하면 이거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젊은 사람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아닙니까? 끝이에요. 밀려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해요. 왜? 왜 도전해? 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내가 실패의 길을 걸어들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한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우리가 성공의 요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은 1%밖에 안 된다. 1%. 그러나 우리나라 이 기업보다 더 성공률이 낮은 거죠, 사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꾸 몰려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줘요.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밀려나는 게 경쟁이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의 특징은 뭐냐면 성공될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실패해서 한 번. 그럼 괜찮아. 하고 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렵겠습니까? 실패가 왜 두려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실패가 두려우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우리 사회에,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에
녹여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내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 애원이도 저한테 그래. 괜찮아. 아빠.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편지에다 괜찮아라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실패했지? 네. 앞으로 자주 써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괜찮아. 괜찮아. 저번에 김우영 교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을 조금 지지하고 칭찬을 안 해주고 실패했을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입을 좀 안 했더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 지적한대요. 딸들이. 신발을 신을 때도 이렇게 나 이렇게 넘어지는데 보고 웃으면서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솔직히 저한테 강 목사, 저 아이들 딸들 어린데 어릴 적부터 위로 잘해줘. 그러니까 칭찬은 잘했을 때 해주는 거라면 위로는 실패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다시 하자 우리. 다시 하면 되잖아.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고 칭찬 안 하고 위로가 없으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도전을 잘 안 하게 돼요. 왜? 실패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제가 상담했던 친구 중에 그 친구, 어린 친구인데 말해도 유치원 때 뭔가를 율동을 시켰는데 율동을 하다가 틀리니까 선생님이 웃었어요. 친구들 다 웃었어요. 설마 그게 상처가 될 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추적해보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상처 깊을 때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문장을 해서 문장 완성을 잘 했더니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사람을 좀 기피하게 되고 학교에서 뭘 시키면 부담이 되니까 학교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학교 공포증이라고. 제가 그런 애 치료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동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말을 안 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좀 삑사리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삑사리 내네? 귀엽네? 이렇게 봐줘야지. 아니, 설교를 이제 졌다 해주지. 읽어보지도 않나? 그럼 저 힘든 목사가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저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하면 되잖아. 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언제 잘못했다고 나무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나무란 적 없어요. 잘못하고도 잘못했습니다. 안 해서 우리가 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제가 잘 비교하잖아요. 다윗왕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 잘못을 더 많이 했어요. 사울왕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도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는가? 잘못했으면 이걸 안 했어요.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변명하고 너 왜 좋은 것 이거 너 이거 다 진멸하라고 근데 진멸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려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속수입니까? 실패할까 봐 눈치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올무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 공동체적 상처 아픔이 고스란히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국 사회 공동체 이름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교하지 말자.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고 또 교회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로 제일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집단이 교회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옆에 집사님이 잘 되면 우리가 정말 두 손 들어서 환영해 줘야 돼요. 아니 저거 왜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지? 아이씨 배 아파.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더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헌신 더 많이 했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지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해 주고 다른 사람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전국 공동체냐고요. 우리 눈에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잘 되면 우리 기뻐해 주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상처가 있으면 이게 건강하게 이 합리적인 생각을 다 못하게 된다.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자꾸 열등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깨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누가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경주입니까? 이게 이 경쟁이 아니라. 그럼 서로 격려해 줘야지. 서로 밀어줘.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이게 시기 나고 질투 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가능하건데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로 잘 돼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를 정말로 같이 아파해 주고 내 일처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문제가 반드시 내 문제입니다. 너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교육 문제, 동성애 문제 이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뭐 당장 내게 뭐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배인성 집사님 올렸잖아요. 이거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준석 집사 애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애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적극 참여해야 돼요. 왜? 네. 내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가 돼요. 우리 코로나 우리 안 걸렸잖아요. 근데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이거 잘 지켜주고 해야 돼요. 왜? 네.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는 번번이 경쟁에서 밀렸어요. 이 사람의 말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경쟁을 붙이지 말고 경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지금 주님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죠. 누가 경쟁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누가 경제 말했어?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 이 사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는 1등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준석씨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스 해야죠. 영어 배웠으면 이럴 때 써먹어야지. 예스. 그럼 머리도 칭찬 못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솔직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예스 해야죠. 근데 엉뚱하게 내가 뭐 천사가 뭐 물이 동하는데 뭐 구구절절히 핑계대고 변명대고 내가 1등으로 이게 뭐예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1등으로 못 내려가서 내 무능력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주님이 물어볼 때 여러분 명쾌하게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릴 적에는 피라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에서 피라를 이렇게 뿌리면 그걸 주워다 경찰서에 갖다 준 노트 하나 이런 거, 연필 이런 걸 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피라를 주소로 이렇게 갔는데 그 경찰관 한 명이 우리가 한 일곱 명 갔는데 나이를 모여봐. 너희들 있잖아. 피라 이거 갖고 오면 노트 한 권밖에 못 받지만 아저씨 말 잘 들으면 노트 20권 줄게. 할렐루야. 우리 때 노트가 귀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나 대학 노트 타서 그거 이제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권 노트에 눈이 멀어서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랬더니 권투 글러브를 두 개 가져와가지고 권투를 지키는 겁니다. 해서 3승 이상 하면 20권을 주게 돼요. 3승 이상. 아 여기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권투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맞겠어요. 한 명 쓰러뜨리고 두 명 쓰러뜨리고 세 명 쓰러뜨리고 세 명은 뭐냐면 나보다 내가 4학년 때니까 두 다리 높은 6학년 형아를 내가 쓰러뜨려서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형아가 아 내 권투 글러브가 이게 좀 이게 니 거보다 안 좋아서 그래.
바깥 껴서 하면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권투볼을 바깥 꼈어요. 그런데도 졌어요, 내가. 내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변명되냐면, 내가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그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니, 끝이 없다. 이 병자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못 배운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겠지. 거짓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스. 예스.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이 낫는 거예요. 관점을 돌리려고 주님께서 묻는 거죠. 네가 낫고 자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상들, 죄의 잔해를 치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까 묻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보세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그 부모들을 상담 이렇게 한 경험에 의하면 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자녀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해요. 이거는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한 부모도 봤어요. 다 신경질이에요. 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교육 방법에 이래라 저래라. 아 저거 공격합니다. 네 자식을 잘 키워? 아이들 따지고. 아니 그럼 왜 왔어요? 아니 병원의 의사한테 왜 가요? 병원의 의사가 암으로 죽어요. 병원의 의사가 꼭 건강할 필요가 있나요? 건강하지 못해도 배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이 상처가 깊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담소 올 일도 없겠지만 이러면 이게 참 쉬워요. 어떻게 인정하고 나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한 데는 다 살아서 예수님처럼 내가 고매한 인격을 갖춰서 이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이게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목사들 신처럼도 그렇다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목사들을 신처럼도 그렇다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성도들을 광대싸게 세운다고 하면 저는 저기 뭐 만약에 당회가 있으면 제가 끌려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신도를 광대싸게 세우려고. 아 세우면 안 되나? 말씀 듣고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이 깊으면 이게 균형이 깨지고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게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상처라고 하는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어떻게 되면 섞여져 버리겠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부흥회 때 막 미친듯이 뛰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삶으로 변화시키고 삶으로 녹여내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결단하고 삶이 변화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서 막 미친듯이 뛰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한번 접근해보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는 자야. 그래요. 잘못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준석 집사. 설교 내용 맞지만 한 가지만 더. 희생이죠? 요즘 왜 기도 못해? 내가 원한다고 빨리 해. 게을러서. 게을러서 회사도 바쁘고요. 내가 창고 하나를 새로 맡았거든요. 아, 얼마나 바쁘지? 토요일 할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왜 기도 못해? 잘못했으면 할게 하고 끝나는 거 보다.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제가 이걸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대형 교통사고.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차를 운행하려면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에다 놔두고 다시 집에 가고, 아니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 차가 있으니까 네 차로 해. 그러니까 내 차로 했어요. 그때 우리 어린이집 할 텐데 어린이집 차로다가 새벽에 가다가 그만 내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할렐루야 저쪽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차가 막 뒹굴뒹굴 뚫리고 아, 내가 잘못한 건 불법 유턴, 저 사람이 잘못한 건 과속의 신호입니다. 딱 됐는데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 120km,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120km 신호 무시하고 달렸다. 근데 나는 유턴을 이렇게 하다가 유턴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데서 유턴하다가 꽉! 해버리니까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 정신이 딱 깨버리니까 차가 넘어져 있더라. 뒹굴뒹굴 몇 바퀴 굴러서 다시 섣버리고 해, 차가. 주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 차는 정상으로 딱 서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막 화가 나는데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전도사 때인데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저 그 경찰 고위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통과에게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조서를 꾸미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가득 차있냐면 저 사람 잘못한 거면 잘 들을 거야. 아니 왜 가속한 거야? 왜 신호를 어기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고 났어.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오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시키냐면 잘못했다고 임마. 여러분 나만 잘못했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신호를 지켰으면 저 사람이 과속만 안 했으면 상관 안 났어요.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막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빨리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 집사님 제가 불법 유턴했어요. 이 말이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뜸 알았어요 전도사님 내가 나머지는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선도 자기가 다 꾸밀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누가 잘못했지. 딱 보면 아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전도사님 잘못한다. 불법 유턴하지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야, 또 욕 나올 거예요. 저 새끼. 왜 신호를 보기? 아, 불법 유턴 할 수도 있지. 이게 살아, 죄인의 생각의 구조입니다. 자기한테는 한없이 넓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 집사님이 참 고마워.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집사님 한 얘기 하면 빨리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전사님. 만약에 전사님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혼낼 수도 없고 전도사님한테 뭐 윽박질 수도 없고 자기도 사실 고난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 누구와의 갈등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항상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도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국 우한자로 중문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왜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죠. 이거 자꾸 핑계 대고 있어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시험 30점 맞고 와서, 아니 선생님이 대떡같이 가르치고 시험은 되게 어렵게 됐네? 그럼 자신은 편하겠지만 저 인생은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대떡같이 가르치고 시험 문제 어렵게 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아픈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자고요. 저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나요? 아닌 것처럼 가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줘야 되고, 서로 용서해줘야 되고, 서로 배려해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닌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그랬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보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복잡해지지 말자고요. 예스. 너의 기도 안에, 왜 기도 안 해? 이야, 준석 집사한테 이렇게 빨리 쉽게 내가 이렇게 행복받기는 처음이에요. 그치, 대안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